마이크 해드릴까요? 네, 이렇게 겸손하셔요. 나도 피 맞고 여러분 인사드리는데 너무나 감격스럽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기와 복이 다 맞추는 것 같아서 목이 메입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국사도 바쁘시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태어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갈망하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앞장서신 정세균 의장님께서 매해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분에 넘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오늘 내리는 비는 제가 다 안고 해해년년이 만풍이 들고 들자란 송에 무럭무럭 자라겠습니다. 이정찬 전 국정원장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의 책임이 그 안에 더 깊이 새겨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송의 길을 관심 가지고 지금 비가 조금 그치지 않아요. 이게 우리 만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석을 하셔서 송의 길을 이어 가꾸겠습니다 하시는 말씀은 제가 100세가 넘어서 한의사 선생님들과 양의사 선생님이 합의하에 진찰을 해본 결과 140까지 산다고 합니다. 만세!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나오는 사자들은 이 얘기를 꼭 귀담아 들려서 되돌려 보낼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그냥 사랑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같이 함께 나도비를 지역 발전의 기한봉이 지대함으로 이에 제3회 송의 길 선포 기념식에 지음하여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18년 5월 22일 국회의장 정세균 배도. 네, 박수. 네, 다음은 유성호 씨. 네. 표창장 성명 유성호님. 내용은 앞서갔습니다. 2018년 5월 22일 국회의장 정세균 배도. 다음에 김옥태 씨. 표창장 성명 김옥태님. 내용은 앞서와 같습니다. 어딘데요? 2018년 5월 22일 국회의장 정세균. 아이고, 아니야. 최병희 씨. 표창장 성명 네. 최병희님. 내용은 앞서와 같습니다. 2018년 5월 22일 국회의장 정세균. 네. 표창장 성명 김고용님. 자, 이상 일곱 분입니다. 네. 정세균 국회의장님, 정원원, 유성호, 김옥태, 최병희, 김구혁, 이경찬 이사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의정의 여러분들을 모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 있으면 비가 개니까 열심히 보십시오. 오늘은 송의 길 3주년 사단법인 송의 길 저는 대표이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행사를 시작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잘 봐주시고 송의 길 제3회
행사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네. 잠시 후에 내빈 소개하고 다시 뵙겠습니다. 네. 삼송의 길 보존회 상임이사. 오늘 한 분 한 분 다 소개를 드려야 오신다마는 일기상 또 장소상 간단하게 몇 분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드리면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정세근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박수 주세요. 우리 송원길 보전의 송해 명예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깐 서서. 네, 큰 박수.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 이 길의 주인공이십니다. 아, 이종찬 전 국정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박수. 김영종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청장 후보님이 후보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최창혁 문화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박수. 홍성덕 국악 협회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가신 것 같아요. 아까 이거 보셨는데. 박낙규 사단법인 신라 오륜 보전의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장교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구삼 종로 체육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삼채 국제상사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늦게라도 혹 오신 분 계시면은 빠지신 분 있으시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내일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저는 사단법인 송해길 보존회 이사장 이봉만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렇게 우중에 오셨는데 올해까지 말할 수는 없고 이 송해길이 벌써 3주년 되었습니다. 3주년 됐는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리 앉으신 여기 기관장들께서도 협조를 많이 하셨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이사분들이 이 동네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분들 다 한번 일어나 주세요. 자, 우리 이사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송해길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여기 낙원동 길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도시계획에 대한 설계도 나왔고 앞으로 이 송해길에 대해서 아마 낙원동의 발전이 많이 될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정세균 의장님께서도 너무나도 힘을 많이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송해길이 될 수 있게 우리도 노력하고 주민 여러분들도 노력하고 관에서도 협조를 해줘야만 송해길이 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고 여기 계시는 우리 송해 선생님이 대한민국에서 너무나도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송해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송해 선생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러 분 일어나시네요. 네. 오늘 비가 오니까 네. 인사 말씀을 간단히 마치고 여러분들 끝까지 관람 잘하시고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언제나 인자하신 항상 웃음 잃지 않으시고 네, 큰 박수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와요. 저는 이제 비가 많이 오길래 여기 오면서 이 관람객이 저 혼자만 오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많이 계시네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송해 선생님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송해 선생님이 힘든 일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송해 선생님이 힘을 내서 더 건강해지시고 더 하시는 일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송해 선생님 힘내시라고 그냥 박수 치시면 안 되고 함성과 함께 박수를 치시겠습니다. 자, 와! 한 번 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송혜신 선생님, 힘든 일 잘 극복하시고, 아마 더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 비가 왜 이렇게 오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우리 송혜 선생님이 모든 게 넘치세요, 다. 열정과 실력과 경륜과 모든 게 다 넘치는데 좀 부족한 게 하나 있죠. 잘 모르세요? 키가 좀 뭐... 키가 아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비가 와야 키가 크시죠. 예, 네, 그래서 우리 송혜 선생님 키 좀 더 크시라고 오늘 비가 오는 거니까. 아유, 네. 괜찮으시죠, 그?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비가 좀 몇 방울 떨어지더라도 비를 맞으시면서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송혜 선생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여기 많이 오셨는데 지금 비가 와서 더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만 여러분과 함께 외칩시다. 네. 제가 송혜 선생 그러면 여러분은 길을 가꾸겠습니다. 우리 이 송혜 길을 가꿔야 되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나서서 길을 가꾼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송혜 선생 그러면 길을 가꾸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송혜 선생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합니다. 두 마디만 해주세요. 예. 알았죠? 예.